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둠바입니다. 며칠 전 GTA6에 대한 새로운 유출이 나왔는데요. 이번 유출은 락스타의 출시 계획과 더불어서 GTA6의 캐릭터 정보와 디테일을 다룹니다. 레데리 업데이트에 관한 포럼에서 락스타 내부자가 GTA6의 개발 상황과 출시 계획에 대해서 입을 열었는데요. 그는 GTA6의 원래 출시일은 2023년 12월이었다고 합니다. 여러가지 모종의 이유로 2024년 초까지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네요. 또한 이번 GTA6는 여러 명의 메인 캐릭터가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락스타는 이미 전 작품 GTA5에서도 비슷하게 구성했던 방식이었기 때문에 사실 뭐 그다지 놀랍지 않은 소식입니다. GTA5는 여러 명의 메인 캐릭터가 구성되어서 원하는 캐릭터로 스위칭을 할 수 있는 구조였죠. 레데리2는 동일한 구성은 아니었지만 아서 모건에서 존 마스턴으로 캐릭터가 전환되었었습니다. 메테우스 브루라는 사람이 남긴 트윗에 따르면요, 락스타가 계획했던 아이디어는 2003년에 부모님이 살해된 후 헤어진 두 남매, 남성 한 명과 여성 한 명에 대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또한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랩의 다이나믹한 변경 사항들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GTA6에 관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럼 4월 7일부터 4월 14일까지 진행하는 4월 2주차 GTA5 업데이트 내용 빠르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워스톡 할인 품목입니다. 이동식 작전본부 리노베이션 모두 포함해서 30% 할인을 한 주간 진행합니다. 대형 이동수단으로 분류가 되는 이 작본은요, 무기와 이동수단을 개조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컬러 커스텀으로 변경할 수 있는 캡부터 1에서 3구역 인테리어 색상까지 다음 주 목요일까지 모두 할인 중인데요. 컬러 커스텀 변경 시 미사일 70발에 버티는 GTA5 현존 최강의 내구도를 가지게 됩니다. 카운팅이 안 되잖아요. 세상에. 뭐야 이거 무적이야? Oh my god, he's wet. 몇 발이야? 너니? 레전더리 모터 스포츠 할인 품목입니다. 피스터 811 45% 할인, 피스터 코메트 SR 50% 할인, 피스터 코메트 사파리 50% 할인, 총 3가지 품목 한 주간 45에서 50% 할인을 진행합니다. 피스터 811 기본가 10억이 넘는 포르쉐 918 스파이더를 베이스로 출시된 차량입니다. 네임답게 전 세계적으로 918대만 한정 판매되었던 차량이고요. 국내에도 몇 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친환경 슈퍼카죠. 이 차량은 현재 GTA5 온라인 최고속도 1, 2위를 다투는 차량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프린시페 디베스트 8와 바로 이 차량 피스터 811이죠. 최고속도만큼은 최고의 자리에서 군림하고 있지만 기타 다른 성능들은 최악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특히 제동력과 코너링이 평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자주 할인하는 품목이 아닌데 이번 주 45% 할인이라면 직선 구간 최강의 차량을, 그것도 포르쉐 918 스파이더를 이 가격에 가져온다면 무조건 구매해야죠. 피스터 코메트 SR 포르쉐 911 베이스 차량으로 후륜 구동이 특징입니다. 후륜 구동 차량답게 미끌림이 있지만 핸들링이 매우 좋은 편이라서 회복력이 빠른 편이고, 최고속도 또한 상위권에 속해 있는 차량이지만 상위 버전인 코메트 S2 출시 이후에 구매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할인폭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구매할 만합니다. 피스터 코메트 사파리, 포르쉐 911 클래식 시리즈의 사파리 랠리 경주 차량 모티브로 출시된 차량으로, 이 차량은요, 무기와 이동수단으로도 분류가 됩니다. 이 작본이나 어벤져를 통해서 기관총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살생용 기관총은 아닙니다. 사파리 역시 코메트 SR과 마찬가지로 이번 주 할인폭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슈퍼토즈 할인 품목입니다. 마이바츠 페람브라 FF 40% 할인, 딩카 스코이 45% 할인, 총 두 가지 품목 한 주간 40에서 45% 할인을 진행합니다. 마이바츠 페남브라 FF 미쯔비시 이클립스 2세대 모델의 베이스로 출시된 차량입니다. 4륜 구동으로 튜닝을 통해서 분노의 질주, 브라이언 오코노 이클립스를 그대로 재현할 수 있습니다. 성능은 볼 게 없지만 이번 주 할인폭이 상당히 높고 분노의 질주를 아시는 분들이라면 구입할 만한 가치가 충분합니다. 딩카 스코이 혼다 시빅 10세대 타입 R 베이스로 출시된 차량입니다. 전륜구동 차량으로 100만원 초반대 차량다운 수준 이하의 성능을 보여줍니다. 페넘브라 FF와 마찬가지로 소장용 차량으로서 이번주 할인폭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번주 부동산 엘리터스, 독티즈, 베니즈, 아레나원은요 할인품목이 없습니다. 달러 경험치 이벤트 안내해드릴게요. 락스타 작업 스턴트 레이스의 스턴트 모든 작업 달러 경험치 3배, 시큐어 에이전시 모터사이클 직원 급여 달러 경험치 3배, 시큐어 에이전시 VIP 작업 달러 경험치 2배, 모터사이클 MC 작업 달러 경험치 2배 이벤트를 한 주간 진행합니다. 카지로 럭키 최고 보상이 아니스 사베스트라에서 아니스 사베스트라로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자동차 모임 경품 보상이 이탈리 GTO에서 하쿠초 드랙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경품 이동수단 최초로 오토바이가 등장했습니다. 이번 주 경품 이동수단 무료로 획득하는 방법은 다섯 번의 추격전 레이스에서 3위 내에 들기입니다. 플레이스테이션5와 엑스박스 시리즈용 HSW 테스트 라이드는요, 인폰테 아비터 GT입니다. 이번 주 자동차 모임 무료 시승 차량 목록입니다. 쉐발 타이판, 캐런 퓨토 GTX, 인베테로 꼬케티 10, 일반 타임 트라이얼, 어벤 아톰, RC카 벤디토 타임 트라이얼, 베스푸치 우나입니다. 80% 특별 할인 품목이 있습니다. 클럽하우스 리노베이션 중에서 그래피티 벽화와 스타일 가구 옵션 B 80% 할인, 나이트클럽 댄스와 드라이 아이스 80% 할인, 벙커 사격장과 무기 캐빈이 80% 할인, 오피스 인테리어와 무기 캐빈이 80% 할인, 총 4가지 80% 할인 중이니까요. 이번 주 놓치지 마시고 꼭 구입하시길 바랍니다. 트위치 프라임 보상 안내 도와드릴게요. 락스타 게임 소셜클럽을 프라임 게이밍 계정에 연동한 유저에 한해서 GTA5 10만 달러를 지급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세요. 유튜브 커뮤니티 신설 코너 GTA5 밸런스 게임 앞으로 매주 2개씩 올라갈 예정입니다. GTA5 다양한 정보와 구인 구직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둠바TV 디스코드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둠바TV 네이버 카페 이벤트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카페 둠바를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시청 감사합니다.